Sometimes I go to Neptune to sing a little song. I hum a little tune. I don't know why I go there, but I do. No winter lies, no day was much that I had to say, but I shall fall well. 아, 네.
터치로 하나 둘 한 번 더 한 번만 더 갈게요. 보이니까 그냥 거기다 넣으세요. 오케이.
잠시 후 12시부터 신랑 이완희 군과 신부 유혜인 양의 예식이 진행될 예정이오니 밖에 계신 내빈 여러분들께서 식장 안에 마련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두 사람의 예식에 사회를 맡은 신랑의 오랜 친구 정윤상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신랑 이완희 군과 신부 유혜인 양의 결혼식에 참석해 주신 일가 친지 및 내빈 여러분께 양가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예식은 특별히 주례 선생님을 모시지 않고 진행됩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봐주시기 바라며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 내빈 여러분께서는 축복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랑 이완희 군과 신부 유혜인 양의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두 사람의 앞날을 밝혀줄 화촉 점화의 순서가 있겠습니다. 양가 어머님 입장하실 때 따뜻한 박수로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가 어머님 입장!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가 어머님의 소중한 손길로 두 사람의 앞날에 밝혀줄 불이 점화되었습니다. 양가 어머님들께서 양가의 한 가족이 되는 의미에서 이어서 오늘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랑 신부를 맞이하기 전에 두 사람의 결혼식의 시작을 알리는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름다운 영상의 주인공이자 이 예식의 주인공인 신랑 신부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인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든든한 신랑 이환희 군이 입장하겠습니다. 하객 여러분 모두 뒤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로 품절남이 되는 신랑의 힘찬 발걸음에 뜨거운 박수와 함성 부탁드립니다. 신랑 입장! 다시 한번 힘찬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인 신부 유혜인 양이 아버님과 함께 입장을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아름답게 빛날 신부의 첫 걸음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인공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아름다운 약속의 장소에 섰습니다. 오늘 신랑 신부가 부모님과 일가 친척 그리고 내빈 여러분을 모시고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는 의미 있는 날입니다. 서로에 대한 존경의 마음으로 엄숙하고 경건하게 맞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는 서로 마주 보시기 바랍니다. 신랑 신부 맞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신랑 신부는 내빈석 방향으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랑 신부는 혼인 서약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그대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대 아름다운 미소가 나를 설레게 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행복한 일임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것에서 나는 참다운 생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당신과 같이 있으면 항상 즐겁고 행복했던 날들을 기억하며 화목하고 건강한 가정을 꾸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이 다가올지라도 언제나 안길 수 있는 당신의 안식처가 되어 늘 당신 옆에서 든든한 남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루하루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대를 대하며 당신의 말 한마디에 담겨있는 여러 의미를 깨우치며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고 당신만을 위해 살 것을 이 자리에 계신 소중한 분들 앞에서 진심으로 서약합니다. 신랑 이환희. 오늘 이 시간 가장 소중하고 멋진 그대를 남편으로 맞이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시간뿐만 아니라 힘들고 지칠 때도 언제나 나의 곁에서 사랑으로 굳게 지켜준 당신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소한 거짓말도 하지 않을 것이며 실례되는 말과 행동으로 당신이 날 믿고 평생을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살면서 우리에게 닥칠 큰 아픔과 시련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뜻을 존중하고 이해하며 신뢰하는 마음으로 힘내어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루하루 더 사랑하고 믿고 감사하며 지금 이 마음 그대로 당신과 영원히 함께할 것을 이 자리에 계신 소중한 분들 앞에서 진심으로 서약합니다. 신부 유혜인. 이어서 신랑 아버님과 신부 아버님께서 덕담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먼저 신부 아버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부 아버지 유창주입니다. 오늘 저희 아이들이 환희와 혜인이의 결혼을 축하해 주시기 위하여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주신 내빈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멋지게 성장하여 결혼식을 올리고 새로운 가정을 꾸민다고 하니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혜인아, 아빠는 내 인생을 같이 할 진실되고 멋진 남자를 만났으면 하는 큰 바람이 있었단다. 오늘 그 멋진 꿈이 이루어지는 날이구나. 혜인아, 다른 사람들에게는 너는 평범한 아이지만 딸 바보인 엄마 아빠에게는 열 아들 안 부럽고 어디에 대놔도 자랑스러운 내 딸이란다. 우리에게는 예쁜 딸이지만 한 가정의 며느리, 한 남자의 아내 역할을 하기에는 아직 어리고 부족한 점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너의 지혜로움으로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환희와 서로의 곁을 지켜주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행복한 가정을 꾸미리라 믿는다.
사랑하는 내 사위이자 아들하냐, 너희는 오늘 세상 밖으로 독립을 선언하는 날이란다.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 되는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아내를 아끼며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일들을 슬기롭게 헤쳐나가 너희가 원하는 멋진 가정을 이루기 바란다. 혜인이가 좋은 반려자를 만나는 것도 기분 좋은 일이지만 특히 아빠로서는 듬직한 아들을 얻었다고 생각하니 더욱 기쁜 마음이 든단다. 항상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해주길 바란다. 시간이 지나도 지금 이 많은 분들 앞에서 했던 맹세와 지금 이 마음가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두 사람의 새 출발 축하하고 행복하게 잘 살길 바란다. 환희야, 혜인아, 사랑한다. 또한 사돈 어른들께도 자식들을 통하여 얻은 소중한 인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귀중한 시간을 내어 결혼식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아버님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신랑 아버님의 덕담이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결혼한 아들 환희와 사랑스러운 며느리 혜인이와 이 둘의 새 출발을 위하여 축하와 경계로 함께해 주시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신랑 신부를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에 결혼하는 두 자녀의 부탁으로 섰습니다. 부모의 기도하는 심정으로 인생의 선배로서 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귀중한 시간인데 기도와 격려를 해주고 싶습니다. 먼저 둘이 용기를 내어 결혼에 이르기까지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양가 부모로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한 두 사람을 인하여 또 다른 새로운 가족을 만나게 된 것을 감사하며 다시 한번 둘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아빠와 엄마는 환희가 결혼하기까지 30년 넘게 기쁨과 행복을 줘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 이제는 아빠 엄마에게 행복을 나누어 준 것 같이 혜인에게는 사랑을, 장인 장모에게는 기쁨을 드리는 멋진 나들이 되거라. 아비가 너희의 결혼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두 사람을 귀한 존재로 여기시는 것을 너희가 알았으면 한다. 아비는 너희 둘이 진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계시다는 것을 영원히 잊지 말고 살기를 바라는 심정이다. 성경 말씀에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너희가 결혼하여 연합하는 것은 너희 두 사람이 진리의 주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알게 하시려고 함이란다.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와 믿음이 너희 두 사람을 진리로 인도하는 것을 깨달았으면 한다. 성경 말씀에 진리는 하나님의 생각이며 계획이며 뜻이며 그 뜻이 진리의 말씀과 육신이 되어 영생과 믿음에 주러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하지 않는 사실과 내용과 실체가 진리라고 아빠는 생각한다. 오늘 결혼을 축하하는 자리에 아비가 하고 싶은 말은 축복과 행복의 가치는 진리를 향한 한 방향으로 부부가 함께 걸어가는 것이라고 아빠는 생각한다. 예수님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아버지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또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버지는 진리의 영이시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진리의 말씀이 곧 영생이며 부활이며 새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며 존중하며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부탁하며 오늘 결혼하는 환희와 혜니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둘이 한 몸과 한 방향으로 진리로 향하여 걸어갈 때 결혼과 축복과 행복의 초대에 너희도 축복받기를 아비가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게. 감사합니다. 아버님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어 두 사람의 성스러운 혼인이 이루어졌음을 알리는 성혼선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성혼선언문 낭독은 신랑 아버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혼 선언문 신랑 이환일 군과 신부 유혜인 양은 그 일가 친척과 친지를 모신 자리에서 일생 동안 고락을 함께할 부부가 된 것을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이에 두 사람이 온전한 부부가 되었음을 여러분 앞에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2019년 10월 26일 신랑 아버지 이응호.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로써 두 사람의 결혼이 성사되었습니다. 이어서 이 예식을 더욱 아름답고 활기차게 할 축가 순서가 있겠습니다. 두 사람이 하나가 된 기쁜 순간을 축하하기 위해 이번 축가는 신랑이 준비하였다고 합니다. 언제나
신랑 이완희 군의 진심이 느껴지는 축가였습니다. 다시 한번 신랑 이완희 군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신부가 신랑에게 편지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많이 긴장했을 신부 유해인 양에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어가지고 보았대요. 안녕 오빠. 이 자리 너무 떨린다. 우리 둘 다 일하느라 결혼 준비하느라 정신없었지?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결혼은 물론이고 우리가 사귀게 될 거라는 것조차 상상하지 못했는데 어느새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면서 지금 이 순간까지 왔다는 게 너무 놀라워. 내 곁에 다가와 내 마음 속 작은 틈으로 들어와서 뿌리를 단단히 내려 어느 날부터 내 일상이 오빠에 대한 설렘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오빠에 대한 생각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나를 보며 이런 변화가 낯설기도 하지만 매우 새롭고 행복했어. 소중한 사람이라고 내게 말해주는 오빠로 인해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알게 되었고 아무 생각 없이 한 말들도 잊지 않고 챙겨주고 사소한 거 하나하나 신경 써주는 모습을 보며 감동받았어. 처음에는 너무 달랐던 우리가 잘못 찾은 오빠의 배려 덕에 어느 순간 같은 노래를 흥얼거리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며 말을 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알 수 있고 눈만 마주쳐도 웃음이 끊이지 않는 우리를 보며 아 닮아가고 있구나 사랑하고 있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 회사에 지쳐 사람에 지쳐 하루가 고단했어도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오빠에게 가는 길은 언제나 편안하고 따뜻할 거야. 오빠가 나에게 유일한 쉼터이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외롭지 않게 늘 으깨 해줘서 감사해. 오빠랑 보내는 시간은 정말 아까울 정도로 빠르게 지나갔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두 번이나 지나는 동안 나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순간들이었어. 지나가고 있는 이 순간들과 앞으로 지나갈 순간들이 평생 우리 추억 속에 빛날 수 있게 앞으로도 설렘과 소중한 감정 잊지 말고 지내자. 내가 꿈꾸던 결혼 생활을 오빠와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하고 평생 오빠를 사랑하는 마음 변하지 않을 거라 약속할게. 우리의 앞날이 오늘처럼 빛나게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 사랑해. 이제 새로운 부부가 첫 걸음을 내딛기 전에 지금까지 키워주신 양가 부모님에 대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신부 부모님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신랑 신부는 신부 부모님을 향하여 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날이 있기까지 키워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신랑 신부 부모님께 인사. 이번엔 신부를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과 함께 키워주신 할머니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신랑 신부 할머니께 인사. 그 다음으로는 신랑 부모님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신랑 신부는 신랑 부모님을 향하여 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날이 있기까지 키워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신랑 신부 부모님께 인사. 계속해서 신랑 신부가 내빈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것이 마땅하거나 그러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 바쁘신 와중에도 결혼식을 찾아주신 내빈 여러분 감사합니다. 신랑 신부 내빈 여러분께 인사.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행진 전에 양가 부모님과 신랑 신부가 오늘 예식을 빛내주신 소중한 내빈 여러분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두 사람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 소중한 걸음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빈 여러분께 인사! 양가 부모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사람이 다정히 팔짱을 끼고서 인생의 먼 여정을 떠나게 되는 첫 걸음을 내딛는 행진이 있겠습니다. 아낌없는 박수와 힘찬 함성으로 이들 부부를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랑, 신부, 행진! 이상으로 신랑 이환희 군과 신부 유혜인 양의 결혼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두 사람의 결혼식을 축복하여 주시기 위해 이렇게 끝까지 지켜봐 주신 일가 친지 및 내빈 여러분께 주인공들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회장은 3층에 준비되어 있으며 신랑 신부의 가족 및 친구 직장 동료분들께서는 사진 촬영을 위해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결혼하신 분들은 자, 저는 자, 시작해 주세요. 박수 주세요.
잘 살아야 돼. 감사합니다. 행복하게 살아라. 감사합니다. 네. 잘 살아. 말하죠. 야, 아들 힘들었다. 이는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러니까. 네. 예쁘게 서로 배려하면서 서로 아껴가면서 그렇게 잘 살아라. 알겠습니다. 시작하세요. 잘 살겠습니다. 싸우지 말고 즐거운 신혼여행 보내고. 신혼여행 가서 일타 쌍피로 아들 딸 쌍피만 다 넣었으면 좋겠어. 고생도 한 번 하는 게 나니까. 같이 행복하게 잘 살고
예쁘게 살고 그래. 어. 마시라고요? 예, 마시고 안주 드시고 축하해 건강 건드려주세요. 손님은 왜 이렇게 먹고 말하는 거 아시겠어요? 얼마나 힘들다. 열몇개 남았죠? 안녕하세요. 내가 30인분 누가 먹으려고 뭐가 제일 안 좋았어요. 행복하게 잘 살고 응? 저희처럼만 살 아들, 딸, 나 한 명씩만 낳자. 잘 살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잠시만 천천히 됐습니다. 자, 이제 반대로 신랑님이 잠만 들어주시고요. 두 분이서 번배하고 대주세요. 네, 친구한테 대출을 손으로 반만 물려주세요. 역시 식단을 볼 수 있게 좋아요. 틀지 않고 신랑 손 내려주세요. 틀지 않고 신랑이 대출실을 빼서 온 거예요. 신부님 뺏기지 마세요. 정면으로. 자, 씨 두 번 가지고 있죠? 저요. 오케이, 주도권을 가져오셨네요. 손바닥에 올려두시고. 손바닥 위에 올려두세요. 손바닥 위에 올려두세요. 제일 신나고. 네, 자, 주도권 가져왔으니까 신랑이 V 하겠습니다. 이렇게 신부님 쳐보세요. 어마할게 유유할게요. 카메라로 신고. 오케이, 촬영할게 하나 둘 마지막. 고맙습니다. 일어나세요. 한번 업어주실 건데 가능할까요? 네. 신랑님 그럼 방문으로 양복이 미끄러워요. 최대한 낮춰주시고요. 자라서 예쁘게 잘 커져서 너무 고맙구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만남이 너에게 가장 큰 행복일 텐데 그 행복 꼭 지켜가면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예쁘게 잘 살아야 한다. 엄마는 더 바라지도 않고 덜도 바라지도 않고 너네가 행복하면 그게 최고 바람이란다. 항상 건강하거라. 하나, 항상 나는 엄마는 우리 환희를 보면 듬직하고 든든하고 늘 아들 같아 너무 행복하고 기쁘단다. 우리 딸 혜인이 많이 많이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감싸주면서 서로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한다. 고맙다. 나의 딸과 나의 사위 하나. 사랑한다. 환희야, 그리고 혜인아, 행복하게 잘 살아야 돼. 아들, 딸 많이 낳고 건강에 잘 자라렴. 살아라렴.
날마다 행복하길 바란다. 환희야, 혜인아, 사랑해. 승모, 결혼 축하해요. 결혼 축하해요. 크게 얘기해. 결혼 축하해요. 사랑해요. 좀 사랑해요. 우리 이쁜 혜인이, 환희야, 잘 살고 신흥의 줄곧 신용되기 바란다. 환희야, 결혼 축하한다.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아기도 많이 낳고 엄마 아빠한테 효도하는 우리 착한 환희가 되기를 바란다. 환희야, 고맙고 사랑한다. 행복해거라. 이거 해줘야지. 할미가 얘기해야지. 환희 형, 형수님 결혼 축하드려요.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화이팅! 환희야, 결혼 진심으로 축하해. 결혼해서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자식도 많이 낳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오래 잘 살길 바랄게. 축하해. 환희야, 너 많이 싸웠는데 결혼 축하하고 앞으로 싸우지 말고 잘 살아. 혜인이 오빠한테 잘하고 현무 형 쳐 화이팅. 환희야, 결혼 축하한다. 행복하게 잘 살고 애도 낳고 잘 살고 나중에 나도 급한데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 나도 좀 소개 좀 시켜주라. 축하해. 야 혜인아, 얘기랑 우리 나처럼 잘 살아라. 어? 남편 말 잘 듣고. 어? 하나 둘 넷. 혜인아 잘 살아라. 내년에 이쁜 애기 보여줘라. 와 해야지. 다시 한번 갈게요. 아니 뭐? 내년에 이쁜 애기 보여줘. 결혼 축하해. 혜인아 결혼 축하해. 행복하게 잘 살아. 결혼 축하해. 혜인아 결혼 축하해. 뭐야? 잘 살고 잘 살아. 행복하게 싸우지 말고. 싸우지 마. 결혼 축하해. 아 정말 진짜 정말 정신이 없네요. 아 생각보다 생각 정말 한 것보다 더 훨씬 정신이 없어서 많이 화를 또 내고 이제 했는데 웃으면서 또 잘 받아줘서 무사히 잘 끝나지 않았나 싶어요. 너무 신부한테 너무 고맙고 앞으로 잘 갚으며 살겠습니다. 너무 떨렸는데 그래도 잘 마친 것 같아서 다행이고 너무 정신없는데 잘 따라와준 오빠한테 고맙고 앞으로 잘 살겠습니다. 잘 살게요. 감사합니다. 우선은 어딜 가나 제가 1순위이고 항상 눈빛에서 꿀이 떨어졌으면 좋겠고요. 아, 그건 힘들다요. 그리고 항상 밝은 모습으로 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항상 혜인이를 이제 머릿속에 생각하고 허튼 짓 하지 않고 항상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싸우지 않도록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우선 같이 함께 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배려를 많이 하고 남편을 존중하는 그런 아내가 되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바가지도 적당히 긁겠습니다. 예쁘게 잘 배려하며 잘 살겠습니다. 고생 너무 많았다. 잘 살자. 사랑해. 행복하게 잘 살게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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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